여주시는 인구 추이를 통한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 실효성 있는 시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양진 여주시장이 지난 11월 28일 내년도 시장 운영과 방향, 역점 시책 등을 발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날 발표한 시장 주요 골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건설과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등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일자리가 없는 여주에는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자리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냐?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과제죠. 세 번째 과제가 이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도시와 농촌이라고 했는데 농촌과 도시를 반대로 사용했어요. 또는 역전해서 사용한 거죠. 이것은 그만큼 농촌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다.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함께 사는 여주에 대한 고민, 그것이 우리의 시장 목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인데요.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행복한 여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러한 네 가지 모든 과제, 이건 또 넘는 과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다섯 개 시정 목표가 설정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여주시 인구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66년 이래 현재까지 불과 1천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고 신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이를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PPT 자료는 없지만 들어와서 보니 여주시의 2020 계획이라고 2020년까지의 계획이 얼마예요? 인구 18만 개. 제가 공시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쵸 물어봤죠. 내년은 2019년도, 후년은 2020년도. 어떻게 2년 동안 장장 18만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냐.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특별한 답변이 없이 그냥. 진짜 그냥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수정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라는 것은 수많은 논란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충돌은 또 충돌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첨단 기업을 유치해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도 늘어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창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여주시 면적은 서울시보다 조금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인구는 주로 여주시 내인 영동과 오학동 등지와 가나옵 지역에서 증가할 뿐 각 면 지역은 답보 상태에 있는 특성을 보인다며 학교 복합화 시설 등을 구축해 모아 쓰고 나눠 쓰고 함께 쓰는 효율화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있더라고요. 동탄에 화성시 동탄인데요. 그건 제가 그 법례를 따라서 이걸 찾아낸 게 아니고 이런 복합 개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시는 역세권 교육 복합 시설 조성을 추진해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청소년 수련관 등이 한 곳에 유치하도록 해 아이와 부모 및 어르신 등이 한 공간에서 살며 학교 운동장과 수영장 등을 함께 활용하며 유기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롭잖아요. 외로운 거. 그다음 또 뭐예요? 일을 할 게 없어요. 일이 없는 거. 이런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사실은 마을 단위, 우리가 지금 여주시는 그래도 마을에 관이 많이 있어서 마을회관 단위로 지난번 여주는 두 개의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는데 그 주간보호만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그 지금 계획 중이라 말씀드리고 이거는 아마 노인 어르신들을 치매 안심 대책과 포함해서 한 끼 식사 제대로 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게 수행의 주기별로 마지막 모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도대체 여주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냐. 또 하나,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도대체 여주는 좀 어떻게 이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냐.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행정 서비스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